후후. 앙 딱 찍어놔야겠다. 앙 딱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홀 인코스 여섯 번째 홀 파4. 자 오늘 첫 버디로 원플리 누비 샘프님 드라이버로 등락하십니다. 자, 쭉 뻗어서 올라가는데 살짝 우측 약간 러프. 평소 프로님의 구질에 비해 이제 들어가서 좀 덜 걸린 것 같습니다. 드로우를 원래 엄청나게 멋지게 치시는 샘프님. 두께를 대서는 네. 계속 왼쪽이 가서 네. 이번에 약간 안락하게 한번 쳐봤는데 근데 약간 푸시성으로 살짝 네. 들어가 덜 걸렸네요. 타미 타미 똑바로 200. 아쉬워요. 몸이 살았다? 몸이 해변에 있어요. 네. 되게 불안하네. 손만 당겨줘도 위험하네. 이쪽으로 신신대 볼 보세요. 타미타미 살았고요. 세컨이에요. 이쪽으로 레이업 하십니다. 오, 나이스! 아, 잘 치셨다. 아니 뭐 저 형은 저런 걸 잘 쳐. 타미타미 나이스! 아수라 발끝 오르막 라이에서 세컨입니다. 중요한 샷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나이스. 아 빠졌어요. 아 아쉽네요. 자 우리 샘프로님 세컨입니다. 굿샷. 살짝 우측. 나이스. 와 왼쪽으로 휜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이스. 이제 끝났다. 경기는 끝났어. 이제 즐기자. 자 타미타미 해변에서 레이업을 엄청 잘하셨고요. 서드입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 앙팀에서. 굿샷. 핀으로 갑니다. 피나이 피나이. 나이스! 와! 나이스! 타미타미! 파찬스가 왔습니다! 자, 저는 나간 선상에서 치겠습니다. 서드입니다. 아, 깠다. 아. 완전 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앙팀은 우리 타미타미 형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골프가 모르는 거예요. 티샷 말렸던 우리 타미타미 형이 지금 희망입니다. 희망 파펫. 오케이 나이스 보기.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나머지가 잘했어야 된다. 더 아쉽네요. 자 이번 홀은 거의 내줬다고 보고요. 샘프로님 버디컷입니다. 버디 버디 2연속! 아스파! 아 그래도 여유있게 홀 가져가시면서 골스퀘어 타입니다. 아 끝에 있네. 버블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사실 프롬님이 약간 초반에 제가 알던 프로님 모습이 아니어서 저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앞서 나가도 되나 사실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프로님이 샷이 잘 안 맞으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제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근데 어, 괜히 눈치 봤어. 눈치 많이 봤어요, 우리. 근데 묻었어요. 왜 그랬어, 형. 그거 그때 어떻게. 난 보였어. 일부러 뺐죠? 아니, 네가 계속 옆에서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런지 안 마시니까 그런지 그게 안 좋으시더라고. 기회가 또 올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이! 인코스 7번째 홀입니다. 파5. 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남은 세월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프로님은 어떻게 공략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여기는 딱 코스가 샘프로님 딱 드로우 살짝 드로우로 벙커 왼쪽 끝 보시고 딱 드로우로 공략하시면 세컨에서 진짜 투온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홀입니다. 저희 화이트에서는 절대 투온 못해요. 진짜 아 살짝 밀렸어요. 아 이게 근데 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페어웨이 킵 이렇게 되는데 약간 투온이 살짝 부담되는 3온으로 가야죠. 네. 혹시 이렇게 밀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저도 페이드를 치려고 쳤는데 아 페이드 치려고 하셨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조금 열려서 페이드가 들어왔어요. 아 열린 페이드를 치려고 하셨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추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당연히 드로우 치실 줄 알았는데 프로님은 페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아수라는 못 칠 거예요? 저는 그냥 타는 쪽으로 칠 거예요. 그래 기샷. 오, 자, 살았다. 근데 이거 러니 높에 걸려라. 어, 됐어. 어, 나이스, 나이스. 어머. 어머, 어떡해요? 아니, 사는 목적도 안 되면 어떡하냐? 큰일 났네, 우리. 아, 이제 수라가, 어, 오늘, 아, 참. 이게 바쁜 친구라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오늘은 괜찮았어. 너, 그, 뭐, 같은 아파트 살잖아, 대통령이랑. 오늘은 출근 괜찮았어? 네, 아, 맨날 그 통제해가지고 요즘에 네, 피곤해하더라고 얘가. 자 타미타미 9km 감량했죠. 완전 똑바로. 이게 지금 아펙스가 거의 한 50m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샷! 좀 이상하게 맞았는데 아 네, 방향이 좋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프로님이라서 처음 쳐보거든요. 네, 쳐본 적이 없어서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샘프로님은 아까부터 계속 밥 먹을 때부터 편하게 해달라고 친구처럼 약간 이렇게 편하게.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전 처음이라 그리고 프로님이라 저한테 아직 어려운데 네 이제 타이니까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원래 얘가 원래 입을 잘 터는데 얘가 공을 못 치니까 보이질 않아. 샘프님 아이언이니까 잘 나가십니다. 우샤, 와 공이 진짜 네, 와 이게 이걸 담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공이 밑에서 솟구쳐가지고 쫙 떨어지는데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굿샷. 저는 6번 아이언으로 잘 나가겠습니다. 약간 뒷땅이었는데 다행히 방향이 좋았습니다. 자 우리 타미타미 서드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175, 180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잡았습니다. 되는데. 아 벙커 그래도 그린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수라바수라는 네 번째 샷입니다. 티샷이 해저드 가서 한번 쳤고 네 번째 샷. 생트. 아하. 자 저는 110이고요. 피칭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바람이 좀. 아, 우측은 짧아요.
어, 올라갔네? 스리움, 이게 웬일입니까? 자, 우리 샘프로님 세컨 아주 좋은 위치에 갖다 놓으셨고요. 서드입니다. 약 95에서 100m 50도 살짝 우측, 저랑 같은 방향. 아, 나이스 온입니다. 나이스 온. 살짝 프로님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버디 찬스입니다. 아, 방향 선택 좋았는데 좀 셌다. 자, 현재 저랑 샘프로님이 버디 퍼시고요. 나이스! 막았습니다. 우와! 샘프로님 파? 저 파로 탔습니다. 타 유지! 오스케어! 자, 인코스 8번 홀입니다. 8번째 홀인데 200m에요, 블루티 오늘. 아, 3번 아이언을 치셔야 되는데 2번 아이언을 칠게요. 2번 아이언! 와, 진짜 샘프로님은 200m를 원래는 3번 아이언을 치고 싶으신데 3번 아이언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일단은 2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하신다고 합니다. 200m 2번 아이언.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XG에는 2번 아이언이 신형이 X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들어가죠. 안... 오, 오, 위험한데요? 160. 자, 화이트에서는 160 나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기회예요. 하나 가져가면 좀 후반에 좀 작은 차이로 칠 수 있겠죠. 자, 화이팅. 광팀 화이팅. 벙커를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런. 하면 이번 홀은 안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이번 홀에 치는 퍼팅이 원래 실력인 건가요? 원래요? 어, 진짜? 어, 그렇게 과감하게 해주세요? 헛꽃을 안 쓰고 있어. 아까 우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이스! 좋아 보이는데 조금 흘렀나요? 이번 홀에 치는 퍼팅이 원래 실력인 건가요? 원래요? 어, 진짜? 어, 그렇게 과감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티샷이 살짝 밀리면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홀은 저희 앙팀이 가져왔습니다. 주영, 나이스 퍼트. 이걸 더 부르래? 어,
어쨌든 중요한 건 앙팀이 원업 가져오면서 이제 전반 마지막 홀로 갑니다. 이번 홀의 퍼팅 실력이 내 진짜 실력이다. 네. 아, 기다렸어요. 네. 지금 프로님 깜짝 놀라셨어요. 못 치는 척 하느라고. 그러니까 고생했어. 이제 이번 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홀 티샷이 내 실력이다. 아 진짜? 자, 전반 마지막 홀 파4 블루티에서 425m인데 내리막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맞바람이 심하네요. 자, 맞바람이 장난 아니고요. 엄청 멀어 보이네요. 블루티에서 보니까. 자, 샘프로님 드라이버로 가십니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앙팀 원업의 주역이죠 우리 타미타미. 자, 티샷 갑니다. 오늘 티샷이 사실 구질이 한 홀 빼고는 너무 좋습니다. 아, 아쉬워요. 주역 나이스 퍼. 이번 홀의 티샷이 내 실력이다. 어, 나도. 끝까지 봐야 돼. 이거 살아있을 것 같아. 오, 들어왔다. 자. 자, 도로에 있습니다. 드롭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 자, 저는 140m 6번 아이언을 합니다. 아, 왼쪽. 벙커. 나무가 가려가지고. 자, 샘프로님은 티샷이 왼쪽으로 왔는데 공이 없어요. 그래서 해저드 처리하고 세 번째 샷 이어가겠습니다. 나이스! 자, 벙커에서 한 40m 내 보여요. 사진 맞추고. 어머! 아퍼! 여기 말뚝 있나요? 아, 아주 넘어갔다. 오비. 이렇게 되면 샘프로님이 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멀리서 우리 샘프로님이 파퍼십니다. 롤 좋아요. 우와, 이거는 진짜 버디 같은 파입니다. 아, 나이스 파. 야, 이렇게 되면은 샘프로님이 멋진 퍼스로 홀 가져가시면서 전반 타이로 마칩니다. 자, 핸디가 나오려니까 이상한 데서 나오네요. 자, 우리 샘프로님의 멋진 퍼스와 함께. 자, 네. 실력이 아닌 운으로 지금. 자, 제가 봤을 때는 후반이 기대돼요. 이제 완벽하게 몸 풀리셨고 긴장도 좀 확실히 덜 하시는 것 같고. 아, 처참히 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생각했을 때 프로님 오늘 정말 공이 너무 안 맞으시는데 평소에 비해서 지금 5호 보셨거든요 전반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그냥 제가 지켜보고 옆에서 봤으니까 클럽 적응 문제, 두 번째로 이 베어크리크 춘천 약간 좀 낮은 컨디션, 마지막으로는 동반자들이 못 쳐서 텐션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약간 드라이버는 네 고민을 맺고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계속 받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전 채보다 네. 아 저게 네. 젠5가 무게추가 안쪽을 무겁게 해놔서 아. 조금 드로우가 많이 걸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후반에는 아, 후반에. 조금 의식하고 쳐서 왼쪽으로 안 가게 좀 쳐보고 네. 아이언은 근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 네 아이언은 뭐 네. 아까 2번 아이언 실수한 거는 아 드로우가 좀 오 어, 위험한데요? 거의 한 90%는 제가 잘못 친 거다. 아, 잘못 친 거다. 네, 그거는 뭐 전반 마지막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 팝퍼시 들어가서 후반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뭐 평소에도 거의 이 정도 실력으로 치는데 아 예, 구장이 좀 더 어려우니까. 프로님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더 평소보다는 어려운 구장이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어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못 치는 거죠. 실력이에요, 실력. 그리고 네. 중요한 거. 네. 어제 테니스랑 2시간 쳤어요. 아, 테니스 치세요? 네. 아. 아니, 여기 프로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오세요. 그럼 프로님들 오시면은, 블루나 백티 치시면은, 보통 얼마, 뭐, 다양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치세요? 80대. 아, 그래요? 프로님들이? 아, 80대? 그린이 많이 어렵다고? 아, 그린이? 아, 아, 나 프로님들은 당연히 뭐 언더나 2분 가까이 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자, 후반 가고 있습니다. 후반은 아웃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타이죠, 타이. 현재 앙팀과 샘포님이 타입니다. 그래서 후반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치열했으면 좋겠는데 샘포님 보셨죠? 이제 몸 다 풀렸고요. 그냥 이 샘프로님의 이 새로운 클럽 적응이 오늘 좀 오늘은 안 되고 다음 라운드 된 것 같아요. 만약 이번 티샷이 왼쪽으로 안 가면 된 거예요. 이번 티샷이 왼쪽으로 안 가면 된 거다. 네네. 아 왠지 자신감이 넘치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아웃 코스 첫 번째 홀 파 4. 이번 티샷이 왼쪽으로만 안 가면 클럽 적응은 끝났다. 보겠습니다. 굿샷! 우와! 이거야 이거! 우리가 원하던 티샷이 이겁니다. 굿샷! 진짜였어요 여러분. 적응 끝났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또 이게. 이게 한다고 돼요 적응이. 대단하십니다. 자 화이트 티로 왔습니다. 굿샷! 샷! 넘어가라! 넘나요? 헤리가 조금 짧을 것 같아 사실. 아 벙커! 아 저 앞팀에 또 우리 손현재 선수가 자 들어갑니다. 얘는 꼭 여기 얘는 꼭 이러시더라. 여기가 오비가 없어서 항상 이리로 쳐 얘는. 오 나왔어 나왔어. 뭐야 나쁘지 않다. 자 샷! 이야 반드시 갔어요.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아 근데 야, 샘프롬이 장난 아니었구나, 이 거리가. 샘프롬이 블루티시셨는데, 저보다 한 50m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1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맞았는데? 나이스! 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저는 일단 올렸고요. 우리 프롬님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샘프로님은 한 85, 75, 80이라고 하십니다. 커입니다. 와, 화이트 티에서도 여기 온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블루 티에서 역시 그런 님이죠. 샷, 살짝 우측. 아, 나이스 원. 뭐, 사실 오는 당연한데, 살짝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크, 이게. 네. 배워야 돼요. 매너.
자수라 서듭니다. 퍼터인데요? 잘 친 것 같은데? 아 너무 세다. 야 이것도 세다. 야 안돼 그만. 안녕히 계세요. 자 샘프로님 살짝 우측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략을 하신 거였어요. 완전 버디 찬스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칠 수 없어요 저는. 아 진짜요? 아 타미타미 퍼터입니다. 근데 타이 상황 중요한 퍼시에요 다. 잘 갔다. 와! 갔다. 나이스. 와 이거 들어갔으면. 아 대박이었는데.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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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플! 팀플! 지금 샘프로님이 아, 샘프로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자, 저는 타미타미 형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 우리 선배님이 걸어가신 길 후배가 따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시 됩니다. 샘프로님의 버디 퍼시입니다. 저는 뭐 넣었다고 봐요 사실. 제가 아는 샘프로님은 공격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샘프로님을 이런 걸 놓친 적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갑니다 버디 퍼. 앙티 원업! 앙티 원업! 샘프로님 상대로 원업! 아 아깝습니다. 근데 아깝지만 또 승부의 생이 또 냉정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아웃코스 2번 홀인데요 블루티 4배. 여기가 지금 블루티인데요 화이트티가 안 보여요. 해볼만 합니다. 자 샘프로님 티샷. 굿샷 똑바로 가요. 와 굿샷 페어웨이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나이스 샷. 와 빅하드 페이드. 와 의도하지 않았던 구질 같지만 힘 빼고 힘 빼주마 그냥 툭 쳐. 어 너는 그게 좋은데 굿샷. 그래 이거야. 야 샘프로님이 처음 합신다 오늘. 굿샷.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가 앞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 핀 치면 그린이 헬이거든요 지금. 아이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게 좋아요. 길면 무조건 내리고. 굿샷! 야, 딱 서겠다. 나이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90m. 맞바람이 있으니까 A로 가겠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토우 쪽을 맞았는데 거리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몇 남았어요? 71? 와 엄청 왔어요. 아까 중탄도에 살짝 페이드라고 했는데 진짜 바람을 뚫고 엄청 왔습니다. 자 세컨 갑니다. 그러면 이 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좀 짧다. 아 근데 왼쪽이면 올라가면 돼요. 나이스 온! 전혀 안 짧았어요. 나이스 온. 아 방금 티샷이 너무 멀리 왔어요. 와. 네, 지금은 힘을 빼고 방향성을 중시하는데. 네. 약간 생각을 잠깐 잘못하면 이렇게 거리가 나와요. 아 오히려 아, 네. 지금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방향이었는데 오히려 약간 미스샷 느낌이었대 약간. 거리가 나오면 미스샷. 그치 오늘은 사실
200 정도 치고 정확성을 위한 스윙인데 거리가 나버리면 잘못 친 거네. 오늘의 목표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남자. 페지남. 페지 아니죠? 페지남. 상당히 아쉽네요. 자, 3월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조금 잡았다. 자, 자, 마크. 근데 지금 잘하신 게, 샘프로님이 버디 하시지만, 사실 이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파하거든요. 사실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되게. 비기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 자, 샘프로님. 버디 퍼시입니다. 약간 오르막성. 이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또.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전세가 지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지금 갑자기 약간 흥분했죠, 약간. 약간 흥분했어요, 지금 다들. 나이스! 했다. 나이스. 이제 올파에 딱 한 명 남았죠? 자, 지금 앙팀 전원 파고요. 여기가 핸디캡 몇 번 홀이죠? 10인가? 아, 17이에요? 그러면 사실 프로님 수준이면 파는 쌉가능이네, 쌉가능. 자, 샘프로님, 밥법. 이겼다! 자, 우리 프로님이 팟퍼스를 놓치면서 보기를 하시면서 앙팀 올파로 올파. 투어 박사입니다. 나이스! 그래. 근데 우선은 시동 걸리셔서 우리가 빨리 걸려놔야 돼. 그러니까 맞아. 또 이러다 타이로 끝나거나 질 수도 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프로님이 시동 걸리셨어. 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